아직 실감이 안 나고요. 그리고 네. 뭐 제가 이제 2년 전에 군대 갈 때 멤버들하고 또 이제 팬분들하고 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헤어질 때 그 기분처럼 2년 동안 제가 머물렀던 곳이고 함께 이제 동고동락했던 후임들도 있고 또 이제 간부들도 있고 또 헤어진다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뭐 빠르다면 빠를 수 있고 늦다면 늦을 수 있는 시간 뭐 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멤버들이 마지막 나왔는데 네. 어떠세요? 아 근데 정말 왜냐면 네. 멤버들 스케줄을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. 네. 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콘서트 하고 왔고 이틀 전에 네. 그래서 당연히 못 올 줄 알았어요. 네. 콘서트 한번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 텐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뭐 네 좀 놀랐어요. 좀 와줘갖고 네. 아, 정말로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전 솔직히 안 올 줄 알았거든요. 우리한테 과연 이런 시간이 올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인 것 같고요. 앞으로 또 슈퍼주니어가 더욱 단단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사실 진짜 강인 씨가 또 강인이 형이 또 슈퍼주니어에서 강인한 또 남자였는데 또 이렇게 군 제대로 하니까 더 남자가 된 것 같고요. 열심히 해서 슈퍼주니어로서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, 너무 멋있습니다, 강인이 형.